회사는 모든 것이 시스템화가 되어서 누가 와서 그 일을 하더라도 같은 결과가 나오는 게 가장 이상적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이것이 가능하다면 당신의 설 자리는 없습니다. 그러나 정말 다행히도 사람에 좌우되지 않는 시스템은 없습니다. 같은 일 같은 시스템이라도 그 사람이 동원할 수 있는 리소스는 항상 차이가 날 수밖에 없습니다. 그게 사람이든 지식이든 말입니다. 당신이 대체 불가능한 사람이 되려면 무한성장해야 합니다. 인간관계, 지식 가용할 수 있는 리소스가 계속 늘어나야 합니다. 당신이 성장하지 못하는 이유는 시간이 없어서가 아닙니다. 성장에 방점이 찍혀 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우연한 성공은 없습니다. 성공한 자리에 있는 사람들은 그 자리에 대해서 항상 생각하고 매일매일 생생하게 이미지를 그렸습니다. 만약 복권 당첨도 1등 당첨금을 타는 상상과 그걸 어떻게 쓰겠다고 생각한 사람과 한 번도 상상해 본 적이 없는 사람이 당첨된 것은 다릅니다. 그릿이란 말이 있습니다. 성공하는 사람은 모두 참을성이 있고 꾸준히 끈기를 가지고 목표에 매진한 사람이라 이해했습니다. 그릿은 네 가지 특성의 앞글자만 따온 말이더군요. 성장 마인드셋, 회복 탄력성, 내재적 동기, 끈기. 저는 맨 마지막 끈기만 알고 있었는데 가장 중요한 건 성장 마인드셋입니다. 성장은 저절로 되는 게 아니라 마음을 먹여 되는 겁니다. 삶의 목적을 균형이나 조화와 같은 추상적인 가치로 두면 목표를 세울 때 그게 구체적으로 어디인지 알 수가 없습니다. 삶의 목적을 성장에 두면 어제보다 나은 오늘이란 판단 기준으로 측정할 수 있고 구체적인 목표도 세울 수 있습니다. 대체 불가능한 사람이 되려면 우선 성장에 미친 사람이 되어야 하고 그 성장의 열매를 나눌 수 있는 영향력이 있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빌 게이츠나 워렌 버핏을 보십시오. 그들은 성장에 미친 사람들이고 매우 경쟁적인 사람들입니다. 하지만 지금은 그 성장을 나누는 사람들입니다. 너무 거창하게 이야기할 것도 없이 사람들이 이 정도에서 됐어 하는 부분에서도 멈추지 않는 것, 그게 성장에 대한 방점을 찍는 것입니다. 무인양품의 이것으로 충분하다라는 철학도 존중하지만 그게 현재 일본의 성장에 대한 생각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일본이 성장을 멈춘 지금 우리는 아직도 성장에 대한 갈증으로 더 노력하고 있습니다. 아직도 일본은 왜 자신들이 한국보다 뒤처지는 이유를 모르는 것 같습니다. 성장에 방점 없이는 성장은 없습니다. 마침표 없는 성장의 시작입니다. 바로 지금.